제가 그 거창에 예. 딸기를 아주 잘 이렇게 신고도 잘 수확하는 털보 아저씨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안 여쭤봐도 털보 아저씨인 거 알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죠? 이거 딸기인가요? 이건 뭔가요? 예, 딸기입니다. 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털보 아저씨로 유명하세요? 거창에서? 글쎄요. 제가 아마 이 애모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예, 애모가 좀 특별하고 네. 또 이제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또 농사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수경 재배로 이제 15동 하고 있고 또 체험 농장도 겸하고 이제 가공 공장까지. 근데 제가 딸기 농사 지으신다고 해서 왔는데 정작 딸기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딸기 어디 있어요? 딸기는 이제 이렇게 잎밖에 지금 안 볼 거예요. 꽃하고. 네. 뭐 앉으면 이제 빨간 딸기 보일 거예요. 앉으면? 약간 고개를 숙여보세요. 우와! 오! 진짜! 오! 밑에 다 달려있네요! 이야! 빨갛고 예쁘게 익은 딸기. 마치 보석을 매달아 놓은 듯 알알이 열려 있었는데요. 이 딸기들이 바로 거창 털보 아저씨의 정성과 사랑을 먹고 자란 딸기입니다. 딸 거 없나 여기는? 딸기를 수확하다 발견한 신기한 물건. 저기, 아버님 요거는 뭐예요? 이 깡통 같은 거? 아 요거 예. 네. 요거는 항훈증기라는 건데. 항훈증기. 예예. 네. 이제 식물에 이제 곰팡이균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네. 곰팡이균이 발생하면 이제 항훈증기로 여기 이제 열을 가하면 항이 녹아서 짐이 네. 모락모락 올라서. 네. 균을 억제하는 거예요. 깨끗한 유기농 딸기를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적 재배도 하고 있어서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데요. 세이프 슈어 마크까지 땄다고 합니다. 맛있고 품질 좋은 딸기를 위해서 9년 동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전국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딸기가 됐는데요. 고생하신 보람이 이제 결실을 맺네요. 그렇죠? 아니 진짜로 딸기에 무슨 광택이 윤이 막 나거든요. 네. 네. 사람도 건강하면 얼굴 네. 강이 나듯이 네. 식물도 건강하면 윤기가 잘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먹어보이소. 그러니까요. 그거 좀 빨리 좀 말씀해 주시지. 제가 윤이 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먹어봐요. 이렇게 하셔야죠. 네. 이거 바로 먹어도 되는 거죠? 잠깐. 네? 잡고 있어봐요. 아, 예. 딸기 먹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요걸 네. 꼭지를 따내고 뒤에서부터 먹어야 돼요. 그래야 꼭지를... 맛있어요. 아~ 딸기는 당도가 여기 끝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네. 맛있는 부분을 마지막에 먹어야 사람의 입에서 뇌에서 마지막 그 당을 인식하는 거예요. 거꾸로 먹는 게 뭐 그리 다를까 싶지만 확실히 맛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 그동안 잘못 먹었어요. 그쵸? 달아요, 달아. 맛있죠? 네, 어우 달다. 저도 먹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지으셨던 류지봉 씨의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편히 살길 바라셨는데요. 야,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짓으니까 자식까지 그 대를 안 물려주고 싶겠죠, 그죠? 힘든 일을.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꼭 짓고 싶었어요. 그 나이 때도.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몰래 농고에 운선했다가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엉덩이에 먼지가 나도록 맞았어요. 사실 농고 간 것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예, 예.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수원을 물려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을 갈아엎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네. 제가 이제 노목이 돼서 사실 한 30년 되니까 사과 수량도 줄고 소득이 줄어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새로 사과 나무를 심으면 또 5년 정도 있어야 흑자로 돌아서니까 기간도 길고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에 야 이제 여성이 좋아하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 하다가 제가 딸기를 그때 찾은 거예요. 시작한 딸기 농사가 쉽지는 않았지만 딸기 선진국 네덜란드까지 다니며 딸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지금의 딸기. 그 달콤한 결실 뒤에는 털보 아저씨를 믿어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자도 똑같이 쓰시고 정말 아내분이 얼마나 의지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털보 아저씨 어떤 매력에 빠지신 걸까요? 연애할 때도 오히려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막 부끄러워하고 자기 일에 좀 자신감이 없었으면 농사가 힘든 줄 알면서도 뛰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그래서 할 만하는구나.